그 약들. 그 수금은 매일 해주기로 했고 그 세무 표시한 세 군데는 내일 하루 우리 국수로 손님들 반응을 보고 기재하겠다. 반응이 좋으면 우리 국수 쓸 수도 있겠네. 기대해보자. 아 그리고 야, 내 맘대로 내일 하루 무료 대주겠다 해서 미안해. 아니 무슨 소리야. 영업 전략은 당연히 삼촌이 세워야지. 정호야. 돌풀에 채워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야. 무슨 말인지 알지? 삼촌. 이 집집마다 국수데이가 있으면 좋겠지. 한신의 국수 먹는 날. 일주일에 한 번은 좀 심한가? 야, 서울시내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만 국수를 먹어도 우리 한신의 국수가 감당 못할걸? 아, 희망사항이지. 웃으니까 좋다. 야, 네가 심각하면 진짜 세상이 다 심각해 보여. 안 들어갈래? 내일 배달할 물량이 들어오는데 반죽 더 해놓고 가야지. 그래, 첫날부터 퇴짜 맞지 않게 잘해. 걱정 마. 나 이것만 정리하고 갈게. 동아야, 아빠. 할머니한테 잘 갔다 왔어? 아빠, 엄마가 아파요. 뭐? 어디가 아프신데? 모르겠어요. 자면서 끙끙거려요. 알았어, 동아야. 아빠가 지금 갈게. 네. 언제 왔어요? 아픈 병원에 가볼 것이 좀 일어나. 왜 이러고 있어? 몸살이야. 옷이 좀 얇았나 봐. 지순잔치는 잘 치렀어? 괜찮았어요. 할머니겠다 안고 막 우셨어. 좋아서 오신 거야, 동아야. 아니야. 내 새끼 불쌍해서 어떡하냐. 그러면서 오셨어요. 이거라도 먹어. 와보니까 식은땀을 흘리고 있어서 급한대로 이거라도 샀어. 내일 병원 가봐. 이럴 땐 전남편도 없는 거보단 낫네. 이제 엄마 괜찮을 거야. 지 마음속이야 어떻든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일에 아주 열심이야. 안쓰러워 죽겠어. 아침 배달이 늘어나서 늦게까지 생면 반죽하느라 고생이지. 국수를 뽑는 뒷모습이 영락없이 돌아가신 사장님이구나.
사장님도 너처럼 국수 뽑을 땐 진지하고 엄숙하셨어. 퇴근도 못하고 기다리게 만들어서 미안해요. 겨우 30분 얼굴 보려고 1시간이나 기다린 건 진짜 억울해요. 근데 생면 배달이 늘었다는 게 사실이에요? 삼촌이 열심히 뛴 덕분이죠. 간식량이 많아져서 늦었다니까요. 그럼 이해해야겠다. 정우 씨한테 좋은 일은 나한테 좋은 일이니까. 아무래도 난 마음씨 좋은 여자친구를 뒀어요. 열심히 일하는 정우 씨야말로 진짜 정우 씨다운 것 같아. 전부 다 더 열심히 할 거예요. 한신의 국수를 최고의 국수 브랜드로 만들고 말겠어요. 늦었어요. 어서 들어가. 아, 내일 민주랑 도준 씨 양가 상견례예요. 아, 근데 민주가 자꾸 나보고 자기 부케받으래요. 부케받고 3개월 안에 못 가면 3년 안에도 못 간다는 속설이 있다면서요? 정말 그런 거예요? 글쎄요. 나 얼마나 기다리게 할 건데요? 3개월 안에는 절대로 안 될 것 같은데. 어? 나도 3년 이상은 절대로 못 기다리는데. 내가 서영 씨를 힘들게 하고 있는 거 아니죠? 그게 무슨 소리예요? 난 정우 씨 때문에 잘 버텨내고 있는데 혹시 나 때문에 부담돼요? 지금 내 상황이 아무것도 약속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. 난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으니까 저도 부담 갖지 마요. 내가 약속할 수 있는 건 항상 서영 씨하고 함께라는 거예요. 아니, 약속이 아니라 내 믿음이에요. 나도 그래요. 얼른 밥 먹으러 나와. 내가 염소새끼인가? 완전 풀밭이네. 엄마, 수능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잘 먹어야 된다고요. 갈비탕이라도 좀 끓여줘요. 아이고, 반찬 투정은 공부를 그렇게 좀 욕심나게 좀 하지. 아이고. 공부 못하면 반찬 투정도 못해요? 계란 후라이라도 해줄까? 아이고, 아니야, 아니야. 내가 해줄게. 아이고, 도대체 형한테 뭘 배우는지 모르겠네. 어? 형은 고3 때 너처럼 안 그랬어. 관두세요. 얼른. 야, 천천히 먹어. 채워야겠다. 어? 천천히 먹어. 가볍게요. 가볍게. 아, 그래. 야, 아들 공부 열심히 해라. 네, 응? 갈게요.